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인연에 관한 소재의 소설 이영 작가님의 강물아 흘러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인연을 두고 말할 때 만날 사람은 언젠가는 꼭 만난다고 합니다. 본 소설의 주인공 영실의 어머니는 비록 첩살이를 하며 살았지만 자식을 애지중지 여기며 자애로움으로 키웠습니다. 그 사랑을 이어받은 영실도 영아원에 근무하면서 한 아이의 대리모가 되어 온갖 사랑을 쏟았지만 당시 제도로서는 처녀가 아이를 입양할 수 없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흘러라 강물 지연이 이영 성옥의 촉이 나의 계획을 감지했는지 다른 날과 달리 쉽게 잠들기를 거부했대. 나는 팔베개를 해주고 누워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아이의 불안한 마음과 나의 초조한 시간을 동시에 달래고 있었대. 성옥의 손이 자동으로 내 가슴을 더듬었대. 나는 가슴을 성옥에게 내맡긴 채로 오래도록 기도를 했대. 누구의 눈길과 손길도 닿지 않던 풋풋하고 여린 앙증스러운 가슴을 성옥에게 오래전부터 내주었대. 성옥은 나의 가슴을 더듬고 만지다가 가만히 입술을 유두 근처로 갖다 댔다. 입술로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서도 결코 입안으로 밀어넣지는 않는다. 먹어봐, 빨아봐. 나는 내 손으로 성옥의 입술을 열어보려 했지만 아이는 더 이상 입술을 열지 않는다. 나의 신경 한 줄기가 따가워진다. 예리한 바늘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느낌이다. 30개월이 채 안 된 송옥이가 견딘 두려움이 뼛속에 깊이 박혀 있을 것을 알면서 또다시 그걸 반복하게 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아픔이 나를 오래도록 괴롭혀온 일이었대. 그냥 주저앉을까도 충분히 고민했대. 눈에 밟히는 송옥을 두고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 보자고 자문자답할 때마다 이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대. 이 사장은 내게 대해서 도둑년 이미지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듯 했대. 마주칠 때면 흘끽거리며 조소 섞인 눈빛으로 말끝마다 빈정대는 어투를 쓰는 것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대. 동료였던 정숙이가 이곳을 그만두고 살림을 살인 지가 두해쯤 되어갈 무렵이었대. 정숙이 사는 일이 궁금하던 터라 외출했다가 잠시 들렸대. 그런데 정숙의 모습은 나를 놀라게 하고 있었대. 하루 두 끼니 수제비가 전부라며 겸연쩍게 웃던 정숙은 뽀얗고 오동포동하던 볼살이 쑥 빠지다 못해 비쩍 마른 모습이 되어 있었대. 그녀의 마른 모습은 내게 연민을 넘치게 했대. 정숙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던 영화원에서 매끼마다 좀돌이 쌀을 뜨고 식당 아주머니와 가족이 관리하던 일들이었는데 그들이 다른 정착지를 찾아 일을 그만두고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대. 가장 신임을 받던 김양에게만 정숙의 딱한 사성을 말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인데 그만 김양이 원장한테 일러바쳤던 것이었대. 그 일로 부부인 원장과 이사장에게 불려가 사실을 고백해야만 했대. 원장은 너그럽게 이해한 반면 좀스러운 이사장은 두고두고 내게 앙금을 드러내고 있었대. 그러면서도 이사장은 나의 사직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일만을 강요하던 중이어서 반감이 증폭되고 있던 사이였다. 그러던 중 내가 내린 결론은
직원 관리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반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원에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승옥의 색은 그리는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가만히 승옥의 손을 떼어 내려놓았다. 그리고 담요로 배만 덮어주고 살며시 영화원을 빠져나왔다. 짐은 낮에 모두 옮겨놓았으므로 몸만 나오면 되었다. 성옥을 재우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므로 이미 마지막 버스는 끊기고 없었기에 택시를 탔다. 그나마 택시는 잡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다행이었다. 이 잡아먹어도 시원찮을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금쪽 같은 새끼 버리고 나와서 너와 네 나부랭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전골뱅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도록 머리에 임질을 혀다가 먹여 살려놓았더니 그래 나한테 해준다는 것이 요것이냐? 내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네 연놈들 종살이 혀주니께 네 새끼 편하게 월사금 다 내고 편히 학교 다니게 하고 내 새끼는 월사금 못 내서 학교 뒷산에서 어성거리다 책보따리 사들고 집으로 쫓겨오게 하냐? 내 놈이 사람이면 양심 좀 있어봐라 인간아. 두 새끼 중 한 놈이 월사금 달라고 찾아갔으면 남은 또 한 놈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겠냐? 이 인간아, 뚫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아라 인간아. 너가 연놈 새끼만 네 새끼냐?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더냐? 속 깊은 내 새끼도 네가 만든 새끼야.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두 번씩 새끼 버릴 수 없어서 너랑 살지. 네가 사람 같아서 사는 줄 아냐? 어? 아이고. 큰엄마의 막내 희연언니는 아버지한테 찾아가 수업료를 받아낸 반면 한 학년으로 다니는 영진언니는 미납 수업료 때문에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을 엄마가 알고는 한풀이를 하는 중이었대. 아이고 내 새끼, 애비애미 잘못 만나 눈치꾸러기 되었단께? 학교 댕기며 일만 죽도록 하면서 월사금도 못 받는 첩자식이 되었단께? 이를 어쩐단가? 두고 보아라. 내가 네 연놈들 보란 듯이 내 새끼 제대로 공부시킬 끼다 이놈아. 수업 시간에 쫓겨난 언니는 엄마가 걱정할세라 학교 뒷산에서 시간 채우고 집에 온다는 것이 시간 계산이 되지 않아 제 시간에 오지 못했다. 엄마는 그런 사정을 밭에서 돌아오던 길에 다른 학생들에게 듣고서 한달음에 달려와 원망이 가득 찬 목청으로 아버지한테 속사포를 쏘는 것이었대. 엄마는 분을 못 이겨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대. 아버지는 말이 없다. 엄마의 포악질을 들으면서도 받아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잘못이 크긴 큰 것 같다. 지나가던 정옥이 엄마가 살인문 사이를 뒤집으며 엄마를 위로하는 척하며 들어온다. 정옥이 엄마의 심중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보였지만 그것에 관심 두거나 마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참어, 참으란께? 요새 누가 월사금 제때 다 내고 학교 다니는감? 네 집이나 똑같은겨. 말은 엄마를 위로하러 들어온 것처럼 했지만 정작 엄마는 정옥이 엄마 얘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청 마루를 두고도 거기를 오를 겨를도 없이 마당에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엄마는 한스린 분통을 터뜨리며 도방에 호미를 내던지고 가슴을 뜯으며 도악질하듯 자신을 한탄했대.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아버지가 곤혹스러웠는지 에헴 헛기침을 뱉으며 미닫이 문과 등문을 함께 닫았대. 등문을 열어놓고 안쪽 미닫이 유리문 안에서 우리 새 모녀와 집 앞을 지나는 동네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집에서 시간 보내는 아버지의 일상이었대. 그랬기에 등문을 닫는다는 것은 엄마의 탄식과 정옥이 엄마의 출현이 영 불편하다는 신호였대.
엄마는 성욱이 엄마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고 팔을 휘휘 저어가며 목을 놓았대. 그런 한풀이는 아무도 상황을 중지시킬 수 없는 엄마의 절대 영역이기도 했대. 엄마의 탄식은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대. 정옥의 엄마는 한참 동안을 엄마 옆에서 지켜보다가 엄마의 무반응이 무한했는지 자리를 떴대. 정옥이 엄마가 돌아간 뒤에도 몇 분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거친 악다구니는 잠잠해졌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눈빛만 남았대. 엄마의 아우성은 모든 상황을 아주 조용하고 깊은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있었대. 초점 없는 눈빛은 춥고 시린 그것이었대. 통과할 수 없는 끝없는 얼음 동굴을 기약 없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는지도 몰랐대. 엄마의 얼굴이 무서워졌대. 엄마는 삶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나와 언니의 존재도 잊고 있는지도 몰랐대. 버리기 직전의 언니가 입었던 블라우스를 뜯어서 만든 등글과 치마 밖으로 삐져나온 옥양목 고생이가 황토물 때국에 절어 있어 엄마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말해 주었대. 내가 옆에서 엄마를 이렇게 보려고 팔을 잡아당겼대. 엄마는 휙 하고 팔을 빼내더니 도방의 안전자세로 마루 끝에 머리를 쿵 하고 받았대. 그리고는 그대로 대돌 위로 쓰러졌대. 나는 놀라서 엄마를 안으려고 했지만 그냥 두라는 차가운 외마디 외침 소리에 그냥 얼어붙고 말았대. 이마에서 약간의 피가 흐르긴 했지만 기절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그나마 안심이 되었대. 얼굴은 차갑고 무서웠대. 내가 태어나서 이토록 잔인하리만치 차가운 엄마의 얼굴을 본 일이 없었대. 어둡고 긴 다시는 희망이라는 땅 그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엄마의 시간은 얼마 동안 이어졌대. 나는 그 긴 침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엄마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떠지 못하고 마루 끝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대. 내게는 무척이나 길고도 두려운 시간이었대. 고집을 부리다가 엄마에게 매를 맞을 때도 이토록 무섭지는 않았대. 그런데 엄마의 침묵이 왜 그토록 내게 공포감을 주었는지 모를 일이었대. 그 섬뜩한 기억은 내가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강하게 남았대.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엄마는 긴 침묵에서 깨어났대. 엄마는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여미고 부엌으로 향했대. 나는 무엇이라고 엄마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이 얼어붙은 채로 열리지 않아 그대로 보고만 있었대. 엄마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마루로 나 있는 작은 문으로 내놓으면서 말했대. 아나, 상 당겨놓고 밥 먹어라. 배 많이 고팠지? 아버지도 진지 드시라고 해라. 나는 엄마의 얼굴을 흘끔거리며 살펴보았대.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대. 이마의 상처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엄마 얼굴은 평정을 찾은 듯이 보였대. 아까까지 아버지에게 하던 막말은 언제 했었는지 싶게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공손하고 침착했대. 다른 때처럼 따사로움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표정하고 평온했대. 나는 엄마의 극적인 표변이 놀라웠대.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다소 당황했지만 엄마의 얼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른 징후를 찾을 수 없어 안심했대. 조금 전 엄마의 무서웠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대. 다만 평소의 따뜻하고 그윽한 눈빛이 사라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엄마에게서 찾지를 못했대. 하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그러게 하거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대. 아니, 처음부터 자애로움 말고는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 약간 쌀쌀한 날씨가 얼굴에 차갑게 내리앉을 저녁 무렵의 공원은 몇 사람의 산책길을 서두르게 했대. 가로등 불빛이 상현달처럼 보이는 고즈넉한 벤치에 선배와 내가 앉아 숱한 얘기들을 나누었대. 영화와 뮤지컬에 이어 정신 상처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 그러다가 유전체로 관심이 쏠렸대. 토론을 하는 중에 선배가 불쑥 물었대. 너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꿈이 형성될 때 작용하는 정신적인 과정과 퇴행으로 자신에게 주는 저항에 대해서 또 그것을 통한 치료법과 그 신빙성을 얼마나 믿고 있는 거니? 대답을 하기에 앞서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는 무엇인가가 있었대. 말할 수 없는 압박감과 통증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대. 선배는 놀라면서 나를 안았대. 떨리는 내 어깨를 부여잡고 왜 어디 아프냐고 물어왔대. 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알아야 했대. 내가 지니고 있는 유전적 요소, 또 그로 인한 불안한 저항감을 설명하기에는 나는 너무 무지하고 또 벅찬 주제였대. 자애로운 엄마의 품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한이 고스란히 내게로 전이된 억압의 감성이 바탕이 되어 있던 나는 성욱에 대한 죄의식이 더해져 결국 나를 소심하게 만들었고 강박증을 키우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대. 선배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유 없이 발작을 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삶이 내게로 이어진 것 같은 암시적인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대. 공원에서의 기억으로 간헐적인 공허감과 불안은 서둘러 선배의 프로포즈에 예스라는 답을 쓰게 했대. 고열은 끔찍했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꿈을 꾸었대. 남편은 내게 육두문자를 쏟아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대. 방문 뒤쪽으로 옷걸이를 밀치고 공기총을 갖고 나오며 다 죽이겠다고 단화를 장착한다. 다급해진 나는 아이들을 부르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보, 진정해요. 나는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남아있는 모든 힘을 썼대. 달려나온 아이들이 남편에게서 총을 빼앗아 놓고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를 쓴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대. 몸을 흔들자 잠깐 꿈이라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상황은 다시 그대로 연결이 되었대. 꿈속에서도 이건 꿈이지 싶었는데 또다시 현실과 꿈이 엉켜 들어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대. 다시 남편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엄마가 나타났대. 엄마는 내 머리를 썰어내리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고 지키지 못해 주어서 미안하고 미안하다. 팔자는 어미를 닮는다는데 못난 이 어미의 팔자를 너에게 주었구나. 아가, 미안하다. 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쏟아냈다. 두고 온 경호, 경수 언니, 오빠에게 하는 말인지 나와 영진 언니에게 하는 말인지 종잡을 수 없는 혼합된 감성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런 엄마가 심장이 탈 듯이 안타까웠다. 경수 오빠 얼굴도 잠시 스쳤다. 오빠는 다행히도 평온한 얼굴이었다. 내가 말을 하려는데 언제 가버렸는지 오빠는 보이지 않고 엄마만 처량하게 내 곁을 지키고 있었대. 엄마, 엄마 이해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심장을 찔렀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걸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뒤돌아서서 엄마의 절망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엄마의 슬픈 얼굴을 읽지 못했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어요. 우리는 엄마의 자애로움 말고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공부에 열성이 없음에도 필통을 열어보며 아주 좋지는 않아도 중간짜리는 써야 한다며 꼬깃꼬깃한 꼬쟁이 속에서 달꽃에 묻은 돈을 꺼내주곤 했었지요. 그 꼬쟁이 속에서 나왔던 것은 어디 돈뿐이었나요? 엄마가 밭에 다녀오면 꼼지락꼼지락 뒤져서 꺼내놓던 개똥참에 자두가 나온 것도 그 꼬쟁이 속이었어요.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가져가야 할 퇴비다발도 앙증스럽도록 단단하고 예쁘게 들어 교문 앞까지 머리에 익어서 갖다 주시곤 했었지요. 그리고 운동회 때면 달리기 할 때 무거운 신 신으면 발이 무겁고 벗으면 발바닥 다친다고 옥양목을 여러 겹 포개어 누벼서 더신을 만들고 집안에 남아있는 짜투리 천들을 모아 무용복을 만들어 주시곤 했었지요. 그 더신과 옷들은 또 얼마나 예뻤었는지요. 나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요. 그것뿐인가요? 나 어렸을 적 화로불 앞에서 소설책 읽어주며 이해 못하는 내게 설명까지 해주기도 했었잖아요. 여름엔 엄마 무릎을 베고 잠든 나를 위해 몇 시간이고 부채질을 하며 모기를 쫓아주고 겨울이면 학교에서 돌아온 내 꽁꽁 언 손을 덥석 붙잡아 엄마 가슴속으로 묻어주곤 했던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하나요? 팔자 센 것이 어찌 엄마 탓인가요? 그리고 내게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우리 두 자매에게 더도 덜도 할 것도 없이 고르게 그 사랑 나누어 주셨잖아요. 내 입속에서는 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뭐가 미안하냐는 나의 말은 가물가물 어딘가로 스며들고 말 뿐 전달이 되지 않아 팔을 휘저가며 애타게 엄마를 불렀대. 예, 일어나 병원 가자. 이렇도록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니? 누구라도 불렀어야지. 무슨 악몽 꾸었니? 이렇게 기력이 없었어야 어떻게 일어나서 움직이겠니? 아이고, 몸이 땀으로 다 젖었네. 내가 전화 안 했더라면 송장치를 뻔했겠어. 언니는 보리차를 한 잔 따라다 내 입에 갖다 대주었대. 보리차를 쉬어가며 한 잔을 다 마셨대. 마른 입술과 타들어가던 입안이 보리차로 적셔지면서 조금은 살 것 같았대. 나는 일어날 기력도 없이 꿈과 고열 속에서 헤매다가 언니가 깨우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대. 언니는 잔을 내게서 받아놓고 물수건을 만들어다가 내 이마와 손과 발을 닦았다. 그리고는 가방을 꺼내가지고 와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넣었다. 나는 언니가 일으켜 앉힐 때까지도 몽롱한 상태에 있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보리차를 한 잔 더 마셨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언니, 좀 천천히 하자. 나 꿈꿨어. 꿈속이 너무나 괴로워서 일어나고 싶었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았어.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아 힘들었어. 채서방도 무서웠고 경수 오빠와 얼굴도 모르는 오빠의 아버지까지 보였어. 다행인 것은 오빠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 그리고 엄마도 보이고 엄마는 나에게인지 경옥언니 경수오빠에게인지 대상이 분명하지 않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끝내는 내게 엄마 팔자를 물려준 것 같다면서 울고 있었어. 그런 엄마를 보니까 영화원에 두고 나온 성욱이가 보였는데 성욱인 내게 원망을 했어. 그런데 성욱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
키는 날씬하게 큰데 얼굴은 형태만 어렴풋하고 생김새가 어떤지 보이지 않았어. 마치 반투명 인간처럼 그랬어. 나는 성욱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 울고 싶어도 눈물도 나지 않았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이런, 우리 영실이 딱해서 어찌한다냐? 영실이 내가 기력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지금 내가 죽을 끓인다고 해도 살림살이를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터이니 죽은 나가서 사 먹고 병원부터 가자. 병원 다녀오면서 속꼬리 하나 사다가 구워 먹어야겠다. 어서 재배하도록 가자. 그리고 영아원에다 두고 나왔다는 아이 생각은 그만 잊어버려라. 그게 어디 내 잘못이겠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제 몸 하나 살기도 힘든 처녀가 어떻게 낳지도 않은 아이를 키울 수 있었겠니?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처녀에게 입양이 어렵도록 되어 있어. 어쩌면 너보다 더 좋은 부모 만나서 훨씬 행복해졌을지 모르는 일이니 잊어라. 또 엄마가 경옥 언니, 경수 오빠를 두고 나와서 한쪽 마음은 아팠다 하더라도 나와 너를 키우면서 언니 오빠 몫까지 모두 다 넘치도록 해주셨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잘 살면 엄마가 여자로서도 엄마로서도 훌륭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테니 너를 올가매는 생각들은 하지 말기로 하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언니 오빠도 지금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살고 있고 또 엄마한테 효도도 했으니 너만 잘 살면 되는 일이야. 그런데 채서방이 문제다. 그 독자와 폭력성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언니 생각으로는 이제 그만 끝내는 것이 너의 남은 인생을 위해 최선일 것 같구나. 너 데려간 이후 처갓집이라고 한 번을 와본 적도 얘를 갖춰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니더냐. 자기 부모와 동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한 너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무심한 사람을 어떻게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니? 종살이는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언니 생각이야. 영진 언니의 말은 다 맞았다. 수긍하는 것이 맞다. 언니 말대로 하는 것이 어쩌면 엄마의 기구한 팔자를 답습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남편과 공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탁하게 되살아나서 머리를 흔들었다. 남편은 선배와 후배 사이로 만났던 그날 말고는 다정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 남편은 결혼하는 과정까지만 믿음직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 사는 과정은 아이들 셋만 낳았을 뿐이고 생활비만 주었을 뿐 나와 아이들의 지배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대. 그런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사는 동안 내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대.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달라졌대. 새삼스럽게도 고민은 2년째 하면서 나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었대. 오래전부터 아이들도 우리의 이혼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이 보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질긴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을까? 통속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일까? 어느 곳에도 길은 없다고 믿고 있는 나는 또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시간은 붙잡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갈등으로 혼란스럽다. 성욱과의 못다한 인연과 엄마의 평생 한이 되었던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그렇게 번민의 늪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던 나는 혼돈에 빠졌다. 그리고 야릇한 몽상 속으로 침잠한다. 하얀 명주 한 삼을 휘두르며 춤을 추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무엇인지 모르는 가벼움이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던 껍질들을 벗기는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
원인 모를 카타르시스에 빠져들고 있었대. 어떤 것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잠깐 아주 짧은 시간에 엄마의 환영이 스쳐갔대. 엄마의 몸에서 나비의 애벌레들이 기어나오고 애벌레들에게서 날개가 돋았대. 그리고 나비들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대. 엄마의 겨드랑이와 팔에서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평온한 사태의 엄마에게서 나와 하늘로 오르는 것이었대. 예, 영실아, 그 사이 또 잠이 들었니? 언니가 꿈인지 망상인지 모르는 몽롱한 상태의 나를 깨웠대. 묘하게 얽힌 것들이 어지러워 머리에 손을 갖다 대는데 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주시하며 화제를 돌렸대. 예, 재욱이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저희들끼리 다 결정했다면서 빨리 서둘러 결혼시키고 내 문제도 정리해야지. 상견례는 뭐, 화상 통화하면서 애들 문제는 서로 인정했어. 재욱이 나오면 결혼식 때 모두 만나자고 했어. 사돈 댁과 그렇게 합의했어. 며느리도 아직 못 만나봤는 걸 뭐. 그래? 넌 며느리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어서 정신 차리고 병원 가자. 언니는 재욱이 얘기를 꺼내놓고도 더 궁금하지 않는지 아니면 내 치료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나는 손을 언니에게 내어준 채 이끌려 병원으로 죽집으로 다녔다. 언니는 분주했지만 행여 내가 쓰러질까 염려되었는지 손에서 나를 놓지 못하고 줄곧 땀을 훔쳐가며 시중을 들었대. 죽집에서는 전복죽을 시켜놓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서 나가더니 한참 만에 커다란 검은 비닐봉투에 무엇인가를 한가득 들고 돌아왔다. 언니는 내가 앉은 맞은편 의자에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내뱉었다. 언니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는지 알 것 같았다. 죽집 여자는 이런 우리 자매를 바라보며 호의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고, 죽을 다 먹지 않고 남겼네. 이러면 자꾸 깔아져서 안 돼. 마저 먹자. 소꼬리하고 과일 좀 샀어. 입맛이 없더라도 먹을 것이 옆에 가까이 있어야 하나라도 먹게 되지. 언니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내려놓은 숟가락을 다시 들어 남은 죽으로 가져갔다. 죽을 한 스푼 떠서 내 입으로 내밀었다. 언니 정성에 입을 안 벌리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마지못해 입을 벌려 받아 먹으면서 말했다. 이리 줘, 내가 먹을게. 숟가락이 언니 손에서 내 손으로 넘어왔다. 나는 억지로 죽을 다 먹었다. 언니의 얼굴에 그제야 안도의 빛이 돌았다. 다행이다. 다른 문제 없이 스트레스니라니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마는 어서 무엇 하나라도 해결되어야지.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빨리 회복이 되지. 심신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걱정이야. 곁에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이거야 원. 영진 언니는 단순히 언니가 아니었다. 자매의 관계를 떠나 엄마가 다시 환생한 듯이 늘 나에게서 관심을 떼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참, 그건 그렇고 지난번 경수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내 얘기를 대강 했다. 오빠가 채스방 혼내주겠다고 얼음장을 놓는 것을 그러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진즉에 변했겠지. 나이가 한둘도 아니고 내리막길 나이에 무슨 말이 먹히겠다고. 그리고 뉴스가 또 하나 있다. 오빠의 아버지, 말하자면 엄마의 전 남편이 살아있다더라. 일본에서 돌아온 것은 오래되었지만 징용 때 매를 맞다가 뇌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는데 뒤늦게 가까스로 기억을 되찾아 연락이 되었나 봐.
오랫동안 언니 오빠의 행적을 몰라 포기했었는데 몇 년 전 어찌어찌 알게 되어서 지금은 서로 오가는 중이고 곧 우리도 만났으면 하더라. 그러니 이제 엄마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이지 말고 내가 엄마 팔자를 잇는다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영진 언니가 돌아가고 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금요일 오후의 용산역은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이를 비집고 영진 언니가 도착할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 복잡한 틈에서 언니를 찾아내어 우리는 두 달 만의 상봉을 했다. 오빠네 집은 문산역에서 멀지 않았다. 엄마 기재사를 모시고 있는 경수 오빠 집은 언니와 내가 경년별로 다니고 있었다. 오빠네 집으로 가는 길은 훤히 알고 있었으므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엄마 제사가 아닌 오빠가 우리 모두를 소집한 날이었다. 오빠네 집은 용산역만큼이나 복잡했다. 오빠와 올케 언니 둘이서만 사는 30평 남짓 되는 곳에 16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 속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른 내외와 내 연배의 남자와 그 배우자인지 조금 더 젊은 여자, 그리고 초등생 여자아이와 아기까지 6명이나 되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의 일부는 뻘쭘하게 서서 어색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를 반기는 사람은 경옥 언니와 오빠 내외였다. 영진 언니와 내가 작은 방으로 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거실에는 다과상이 차려져 있었대. 어여 이리 와서 앉거라.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지? 경옥 언니가 우리를 잡아 끌어다가 깔아놓은 방석에 앉혔대. 그리고는 우리가 나서려 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손짓을 하자 그들이 우리 맞은편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대. 그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남자 어르신은 시종 일관 빙그레 웃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리로 앉으세요. 경옥 언니가 자리를 정해주자 나의 지긋하신 어른 내외분이 영진 언니와 내가 앉은 바로 앞에 앉았다. 우리는 일어나서 목례를 갖추었다. 그때서야 낯선 관계의 가족들이 엄마의 전 남편 가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빠가 오늘 우리를 소집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경옥 언니는 아버지의 여자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다. 그 호칭 속에 친아버지에 대한 언니와 오빠의 그리운 세월이 묻어났다. 얘들아 인사드려. 돌아가셨다고 믿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 가족 되시는 분이시고 아까와 달리 경옥 언니는 정작 우리에게 인사를 시킬 때에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영진 언니와 나는 일어나서 절을 올렸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 영진 언니가 우리 소개를 했다. 저희는 엄마가 제가 아여 낳은 자매입니다. 제 남편은 몇 년 전에 보냈고 이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제 분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그리고 저희 영진 언니가 인사를 하면서 멈칫거렸다. 아마 무언가 얘기를 해야 할 것만 같은데 옳은지 그런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었다. 상대방의 가족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르신이 먼저 팔을 들어 언니의 말을 막으며 운을 뗐다. 내 말 놓아도 괜찮지? 어디 사투리인지 정감이 확 풍겨왔다. 자네들 오기 전에 저 아이들로부터 이야기 다 들었네. 자네 언니 소식은 오래전에 들었네만 우짜튼 자네들 오늘 만났은께 이야기는 해야 될성 싶어이. 나땜시 자네 언니가
재가에서도 많이 힘들게 살았는가마는 다 지난 일임시로 잊어버리게. 내는 기억이 없었던 세월이 몇십 년 된 게 그 일로다가 고민도 해본 적이 없단 게. 기억을 찾고 나서는 이미 요렇게 가족이 다 따로 생겨버린 것을 우째 탓하건 노. 이제서라도 양가 댕기면서 정 붙이면 되지 않겠남? 내사 자네들 봄시로 자네 엄니가 어찌 살았는지 알겠소. 반듯한 성품 땜시로 저거자석 두고 제가 혔으니 편지 안 했을 끼라. 내사 자네들 엄니에 대해서는 한 개도 서운치 않은 게 맴들 편히 묻기라. 어르신 한마디에 모든 것은 정리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자매의 가슴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것들을 가볍게 녹여주었다.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내 연배의 남자와 여자는 자기 아버지 얘기를 인정하는지 한쪽 자리를 차지한 채로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아들과 며느리였고 손자들이었다. 그들과도 차례로 인사를 주고받고 나서야 우리는 모두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갔다. 어르신과 그 아들 내외와 우리는 올케 언니가 내어온 다가와 가볍게 술을 하며 화제를 돌려가며 시간을 보냈다. 밀려나오는 사람들을 훑어보아도 제욱은 보이지 않는다. 입국자들은 거의 다 나온 듯한데 제욱이 보이지 않아 나는 다시 시간을 확인한다. 오후 2시 40분이 지나고 있다. 움직이는 남자 한 사람을 붙잡고 묻는다. 2시 도착 비행기로 오셨나요? 네. 남자는 짤막하게 대답하고 분수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이동을 하면 그 사이 길이 어긋날까 봐 초조함을 달래며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동영상으로만 보아왔던 제옥의 얼굴을 떠올리며 엘자를 상상하고 있었다. 코 크고 푸른 눈을 가진 사돈들까지 포함해서 나의 궁금증은 배로 늘었다. 초조하기 이를 데 없다. 제옥이 프랑스 지사에서 근무한 지 5년째다. 처음엔 2, 3년 근무하면 돌아오겠다고 하던 일이 후임자가 빨리 결정되지 않자 연장 근무를 하면서 한국계 프랑스인인 엘사를 만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입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도착장 앞에서 오락가락하면서 10여 분을 더 기다렸다. 저 멀찍이서 훤칠하게 키가 큰 제욱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불이 났게 캐리어를 끌며 들어오고 있었다. 엄마 잘 계셨어요? 그래. 어디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오느라 고생했지?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얼마만인고? 나는 제옥을 덥석 안으며 눈시울을 적셨대. 엄마 그만하시고 인사하세요. 엘자와 장인 장모님도 오셨어요. 어 그래 그래 내 정신 좀 봐. 제옥을 안고 있던 팔을 풀고 고개를 돌리니 나의 지긋한 이국인 부부가 우리 모자를 지켜보며 웃고 서 있다. 그 옆에 훤칠한 키의 시원스런 이미지의 아가씨가 내게 목례를 했다. 엘사였다. 낯설지 않은 친근함이 느껴져 마치 우리 집 아이가 될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듯 했다. 사돈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경악했다. 아, 이럴 수가. 왜 그러세요? 제욱의 반문과 엘자의 어눌한 발음이 뒤섞여 내게 날아온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돈들도 나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한지 지켜보고 있다. 나는 대답을 하기 전에 엘자를 덥석 안았다. 엘자는 말없이 내가 하는 대로 안겨왔다. 엘자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엘자의 심장 고동이 내게로 전해져 왔다. 나는 얼굴을 부비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감격을 쏟아냈다. 엄마의 한설인 회안이 긴긴 내 시간의 강물을 삽시간에 헤치고 나를 덮치면서
내 안으로 새로운 삶의 희열을 쏟아붓고 있었대. 엄마, 엄마, 승욱아, 승욱아. 내 입안에서는 엄마와 승욱을 부르는 소리가 연거푸 만들어지고 있었대. 사돈과 엘자가 내민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 이름 박승욱, 출생연도 1980년, 본적 대한민국, 이하 미상, 발견 장소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입양 일시 1985년 6월 5일, 입양 기간 군산시 문화동 일맥 영화원.